아기만 병원 왔지. 엄마. 무서워 여기? 괜찮아. 3.19 뒤쪽에 뒤쪽 후방부 쪽 보면은 이빨이 많이 안 좋죠. 이거는 이제 치주염을 능가해서 분해염이라고 해가지고 잇몸 안에까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미안해. 어이구 알았어. 미안해 아저씨가 조금만 볼게.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안 좋죠. 전반적으로 치주 다 부어 있고 미안해 안에 좀 보자. 어이구 미안해. 알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재채기나 아니면 콧물 같은 거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말려서 들어가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염증이 이렇게 나타나서요? 허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쪽에 주로 나타나는 거고 칼리시 같은 경우에 혀나 구내염 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 혀가 갈려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보통은 이제 괴사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것저것 다 왜냐면 그거 하나만 왔을 거란 기대가 안 들어요.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얘가 왔으면 쟤도 오는 거고 왜냐면 결국에는 그게 사방 어딘가에 다 있는데 안 걸렸을 리가 없겠죠. 그럼 얘는 네. 저희가 지금 전기장판을 틀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히터를 돌려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계속 계속 히터를 돌려줘야 될까요? 거의 하루 종일 돌려줘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건 결국 구내염 자체가 문제니까 일단은 항생제하고 위장관 보호제다 플러스해서 저거 네. 그거 같이 될 거예요 저거 30kg까지 네. 같이 될 거니까 약 지는 대로 드릴게요. 그리고 네. 약 어떻게 드려요? 캡슐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루로 주셔도 돼요.